자, 와이라노 다섯 종목을 공개해드렸습니다. 오늘도 시장이 뭐 녹록지가 않습니다. FOMC의 결과까지 계속 뭐 이런 지지부진한 상황이 네네. 오늘 뭐 이어질 텐데 이 중에서 좀 크게 떨어지는 종목들 대책을 좀 세우긴 네. 세워야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어떤 것부터 볼까요? 첫 번째. 네, 일단은 대동스틸부터 좀 볼게요. 대동스틸. 최근에 시장 특징이 그 테마의 어떤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조금 안 좋게 말씀드린 두더지 잡기식으로 너무 짧아요. 테마, 네, 테마 계속 도는데 지금 오늘 중성 철강수가 하루만에 또 약세거든요.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순환매가 다시 오게 되면은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 포스코를 파악해 본 바. 예. 이 복구가 올해 안에 안 될 겁니다. 그러니까 1년 얘기도 예. 나오더라고요. 예, 아마 그 정도 될 것 예. 같아요. 지금 공단이 5개가 있고요. 그 안에 공장이 40개가 있거든요. 근데 그 공장 하나를 공장 하나만 정상화시키는데 집중을 하게 되면 그게 3개월이면 되는데 이 5개 공단, 그러니까 이게 여의도의 3배 정도 되는 면적이라 그러거든요. 그쵸. 그 면적의 지금 3분의, 그 아변 공정에 있는 그 4분의 3 정도가 지금 물에 침수가 된 상황인데 단순히 물에 침수가 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. 이게 뉴스를 한번 자세히 잘 보시면은 그 아변 공정이 나오는데 이제 물을 다 빼냈고 이제 진흙을 퍼내고 있거든요. 근데 퍼내고 난 다음에 이것들이 그냥 바로 돌아가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전기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모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. 그런데 배전방 같은 것들 아마 새로 교체를 해야 될 겁니다. 그래서 현장에서는 공장을 차라리 새로 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이 배전방뿐만 아니라 가장 큰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모터하고 실린더입니다. 지금 공장 한 개당 모터가 한 1,000개 정도, 4,000개 정도 들어가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. 죄송합니다. 4,000개가 아니고 3,000개네요. 3,000개하고 40개 공장이니까 맞네요. 3,000개 정도 들어가는데 네. 이게 모터가 다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라고 지금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그쵸. 그러면 모터를 다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. 이 모터는 이 아변 공정에서 제품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운반하는 그 롤러 있지 않습니까? 그것 때문에 모터가 필요하거든요. 그쵸. 그런데 그거 말고 또 유압 실린더가 있는데 유압 실린더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우리 그 자전거 공기에는 그 펌프 있잖아요. 그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. 근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슬래브라는 철강 반제품이 나오게 되면 네. 이거를 냉연 강판이 아니라 후판을 만드는 그렇게 얇은 판들을 만드는 그 롤러 있잖아요. 그거를 돌려야 되는데 그거는 모터를 못 돌리고 유압 실린더 압력을 이렇게 돌려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실린더하고 모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되면 공정이 안 됩니다. 안 그리고 물 다 빼고 나서 그 설비에 전기를 넣고 돌렸을 때 이게 불량이 초반에 또 들어가면 불량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많이 길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철강 수급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도 좀 계속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시장에 좀 안정을 주기 위해서 포스코는 3개월 얘기하고 정부에 6개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. 이게 생각보다 길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. 내용을 알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현대제철 노조가 또 파업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도 공급이 제대로 안 된 상황들 속에서 만약에 현대제철까지 파업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철강 수급 문제는 당연히 화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지금 현대제철이 파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체가 안 되는 게 지금 포항 공장에서 열연 강판하고 후판을 생산하는 게 연 530만 톤 정도 생산을 합니다. 근데 광양 제철소가 지금 280만 톤 정도 생산이 가능하거든요. 그러니까 광양 제철소가 전혀 커버가 안 된다는 상황이죠. 그러면은 광양 제철소가 커버가 안 되면은 어디가 되냐? 현대제철 정도가 그나마 유일한 대안인데 현대제철이 열연하고 후판을 합쳐서 477만 톤 정도 생산을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지금은 현대제철이 파업을 하면 안 됩니다. 안 되죠. 안 되고 이 철강 공급을 어쨌든 계속해서 맞춰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알고 있다 보니까 이 철강주들이 흔들린 중소형 철강주들이 오늘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최근에 강했던 뭐 대동스틸이라든지 금강철강 같은 종목들은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. 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동스틸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8.7%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가격대를 한번 잡아볼게요. 좋습니다. 여기서 소폭도 하락이 나온다고 치게 되면은 그러니까 하락이 진정세겠죠. 오늘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5,700원에서 5,900원 정도 일단 매수가 정도 한번 보고 싶고요. 목표가는 일단 7,000원 잡았습니다. 7,000원 잡고 손절가는 일단 5,600원 놓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포스코의 이 포항 제철소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러다 보니까 오늘 뭐 최근에 철강주들이 한번 반짝 올라왔다가 조금 차익 실현하는 양상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철강주들의 앞으로의
추가 상승은 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.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철강주들을 좀 보는 전략 첫 번째 세워드렸습니다. 첫 번째 대동스틸 확인해봤고요. 자, 다음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도 확인해보겠습니다.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. 자,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소카입니다. 소카 네. 진짜 왜 이럽니까? 계속 뭐 예상은 했지만 네. 뭐 상장하고 나서 계속 내려갑니다. 네, 정말 와이라노라는 이 프로그램 명이 어울리는 네. 종목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도망이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하락이 계속 이어집니다. 언제 하락이 멈출지에 대한 부분을 예측을 못해요. 특히나 종목 진단할 때 이런 종목이 의외로 전문가분들이 상당히 좀 곤욕스러워하는 종목입니다. 그렇죠. 언제 또 더 빠질 것 같은데 또 언제 바닥 잡을지도 모르고 또 바닥을 잡을까 싶은데 더 빠지고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힘든 종목인데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 도망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. 네. 왜냐하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모멘텀이 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지금의 분위기를 반전할 만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 내일이라도 당장 그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요인이 나타나게 된다라면은 그때 또 의견이 바뀔 수가 있겠죠. 하지만 뭐 그럴 가능성 아직 낮다라고 좀 보다 보니까 소카 좀 부정적인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거기다가 이제 200만 주 가량의 보유 예수 물량, 뭐 전체 발행 주식 수 대비해서 200만 주 그렇게 많다라고 보긴 힘들겠지만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하락이거든요. 네. 그러면 200만 주 보유 예수 물량이 풀렸을 때 과연 누가 살 것인가? 여기는 물음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. 살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. 네. 그럼 그러다 보니까 이 물량까지도 부담이 수급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가 하락은 어쩔 수 없이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하는 물량 부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수보다는 도망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서두에 말씀했지만은 뭐 신사업을 봐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. 지금 이제 소카 저도 한번 예전에 소카 한번 빌려본 적 있는데 편리하긴 편리해요. 편리한데. 중요한 것은 이 소카가 IPO를 하게 되면서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카셰어링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가치는 IPO 당시에 이 상장가에서 이미 반영이 됐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힘이 좀 빠지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공유 자전거라든지 뭐 모두의 주차장 같은 이런 이 자회사들과 어떤 시너지를 좀 내게 되면서 거기서 조금 큰 수익이 낼 만한 어떤 수익 모델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지금 하고 있는 카셰어링, 전기 자전거, 그리고 모두 주차장 이런 사업에 추가적으로 캐시카우가 될 만한 어떤 신사업 진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게 된다라면은 아마 소카 뭐 바닥은 잡는다고 하더라도 반등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소카 같은 경우 좀 부정적인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네. 그러다 보니까 손절가만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좋습니다. 더 지켜보더라도 한 17,000원 정도 여유를 좀 둘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네, 좋습니다. 소카의 손절 라인은 일단은 17,000원 여기에서 이탈하면은 도망가야 한다.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 뭐 최근에 IPO하는 종목들 중에 뭐 작년, 재작년처럼 뭔가 성장 기대감이 있는 IPO 종목들은 요즘에 못 갑니다. 네.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뭐 2차전지 쪽으로만 관련이 있어야 IPO가 돼도 올라가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소카 보면 아실 수 있으시겠죠. 자, 와이라노 두 번째 확인해봤고요. 이번엔 세 번째,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입니다. 함께 보시죠. 자,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조일 알미늄입니다. 조일 알미늄도 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뭐 긍정적인 이슈가 있다 이러면서 또 급등을 하더니 네네. 오늘은 또 급락을 합니다. 어제도 떨어졌고. 네, 이런 종목도 좀 조정이 나와야 매수가 가능하니까요. 네. 일단은 두 번째 종목 말씀하실 때 2차전지 말씀하셨는데 일단 조일 알미늄은 거기에 좀 부합하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네. 그리고 어찌 보면 대동스틸에서 나왔던 얘기는 수급 문제에서 좀 수혜가 될 만한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매수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전력난 때문에 공장이 현재 제대로 못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그런데 아시겠지만은 뭐 예전 2007년도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뭐 그 중간
반제품들을 많이 수출했었는데 그 역할이 이제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많이 넘어가게 되면서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.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공장이 안 돌아가게 되면 이거를 어디서 공급받겠냐 이런 거죠. 그러니까 특히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소음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2차 전지에 또 들어간 소재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어쨌든 시장이 2차 전지 포함한 전기차 시장이 커지기 위해서는 다른 원자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알루미늄의 어떤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뭐 중국 전력난으로 인해서 알루미늄 생산이 줄어들게 되면은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혜가 잇따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2차 전지 모멘텀. 최근에 IRA 모멘텀이 상당히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2차 전지만 가는 그런 시장이 연출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롯데알루미늄이 미국에서 첫 양극박 생산 기지를 현재 구축을 합니다. 네. 양극박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지 내부의 열 방출 여기에 도움이 되는 소재 부품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2차 전지 전기차 같은 게 중요한 부분이 고전압 고열을 얼마만큼 잘 조절하냐 낮추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. 그쵸. 하이니켈 쪽으로 가게 되면서 이 하이니켈의 단점이 뭐냐면은 외부 충격에 상당히 약하다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 그 충격에서 화재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중요한 것도 이게 불이 나게 되면은 그 진압하는 방법이 이 온도를 낮추는 방법밖에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미연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싸리 그냥 고열이란지 고전압을 차단하거나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. 그렇게 본다면은 이 양극박이라는 이 소재 원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2차 전지용 양극박 원재료를 현재 미국 그 롯데케미칼의 미국 법인 쪽으로 공급할 예정이고요. 그리고 이 양극박에 대해서 좀 정말 진심인 것 같아요. 작년에 양극박 관련 설비를 도입을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. 때문에 앞으로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어떤 수익성 기대가 될 만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소카도 이 조율 알루미늄처럼 알루미늄 사업이 아닌 2차 전지의 어떤 신사업을 만들어 가듯이 소카도 좀 그런 신사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네. 말씀드리고 싶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 전략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매수가는 일단 2,300원에서 2,400원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손절가는 일단 2,200원이고요. 조금 여유 있게 좀 보겠습니다. 그리고 목표가는 2,7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조일 알루미늄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뭐 소카가 2차 전지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뭐 폐배터리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아니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아니라 그 조일 알루미늄이 새 사업을 네. 하듯이 소카도 어떤 신성장 모멘텀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네네. 말씀드리고 싶네요. 네, 알겠습니다. 자 이렇게 조일 알루미늄까지 오늘 떨어지는 종목들 확인해봤는데 소카는 조금 도망가야겠다. 네네. 반면에 대동스틸이나 조일 알루미늄은 좋은 자리를 한번 잡을 수 있는 가격을 제시를 해주었으니까요. 시청자분들 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와이라노는 정태근 팀장과 함께 이야기하고 전략 나눠봤습니다.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 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